never met someone like you, felt something like your touch. I wish we would have met tonight. Sure, I've had lovers in my past. Won't lie, I've had a blast. But none of them had your humor.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2024년 SS 시즌 트렌드 컬러가 라임 컬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은 색조장인 웨이크메이크가 이번에 라임 컬러 신상들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웨이크메이크 신상템들로 라임 코어 룩을 제대로 연출해보고자 이렇게 액세서리들 전부 라임으로 맞췄고요. 옷도 라임, 손톱도 라임으로 네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머랭이가 제 손톱 보고 피스타치오 아몬드 사탕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그 사탕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다 맞췄고, 렌즈도 제가 이 라임 코어 룩에 어울리게 급하게 방금 오렌지에서 요걸 사왔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린 뿜뿜, 라임 뿜뿜한 발색이 되더라고요. 한번 껴볼게요. 너무 예쁘다. 오늘 제가 연출한 라임 코어 룩이랑 찰떡이에요. 생각보다 이 그린빛이 엄청 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노란기도 살짝 돌고 딱 라임 컬러? 오묘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아주아주 마음에 들고요. 우선 저는 지금 베이스까지 발라놓은 상태고 라임 코어 룩 완성하기 전에 쉐딩이랑 눈썹 먼저 그려줄게요. 쉐딩은 이렇게 쿨한 그레이빛 컬러. 자연스럽게 원래 내가 갸름한 것처럼 한 듯 안 한 듯. 오늘 또 머리를 묶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줄게요. 저는 머리를 묶으면 아무래도 얼굴 여백이 더 많이 보여서 그런지 얼굴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막상 이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은 머리를 묶었을 때 너 얼굴에 뭐 했어? 살 빠졌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더 뚱뚱해 보이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제 얼굴이 머리를 묶는 게 훨씬 더 갸름해 보이나 봐요. 다 머리 묶었을 때 쉐딩을 더 열심히 해줘서 그런가? 오늘 트렌디한 메이크업 하는데 요즘 또 트렌드가 중안부가 짧은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거 유행이라 할 수도 없는 게 중안부가 저처럼 긴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장으로 코끝을 살짝 이렇게 쳐주면은 그나마 긴 얼굴에서 중안부가 조금은 짧아 보일 수 있는? 다시 태어난다면 진짜 중안부 짧게 태어나고 싶어요. 중안부가 짧은 사람들은 또 어려 보이는 게 되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렌드에 따라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눈두덩이와 눈썹 사이 여기를 파주면은 입체적으로 더욱 붓기가 빠져보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집니다. 저처럼 중안부가 좀 긴 분들은 이 쉐딩을 절대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콧대가 길어지면서 중안부가 더 도드라지게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제 코가 짧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저랑 비슷한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 중간 부분은 남기고 코끝과 눈썹 사이 이 부분만 파주시면 돼요. 입체적으로 변한다. 그래. 쉐딩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 눈썹. 오늘 라임 코어 룩은 굉장히 밝고 맑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눈썹을 진하게 그리지 않고 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내가 원래 가진 이 눈썹 모양 따라서 빈 부분만 조금 채워주는 느낌으로 살살살 그려줄게요. 지금부터는 라임 코어 룩을 완성할 상큼한 라임 컬러 색조들 얼굴에 올려볼 건데요. 우선 웨이크메이크 신상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번 신상은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17호, 18호, 그리고 소프트 컬러링 립 팔레트 3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작년 겨울에 엄청 핫했던 블루 코어 팔레트 기억나시나요, 머랭이들? 제가 당시에 웨이크메이크랑 함께 연출했던 그 블루 코어 룩 메이크업도 우리 머랭이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는데, 팔레트 맛집답게 라임 코어 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신상 제품을 제가 되게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해서 지난 브이로그에 예전에 살짝 스포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블루 컬러에 이어서 라임 컬러까지 이 브랜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센세이션한 컬러들을 많이 출시를 할까? 제가 궁금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예쁘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추구미를 찾아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원래는 퍼스널 컬러 맛집이었던 웨이크메이크가 올해는 많은 분들에게 워너비 컬러를 제안하고자 첫 번째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라임 크러쉬 블러링입니다. 우선 이 팔레트는 이렇게 글리터잼까지 해서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되었고, 이 제품이 또 특별한 게 16구 제품인데 사선으로 구분해서 29의 팔레트로 출시가 되었어요. 한쪽은 라벤더의 명채도를 굉장히 섬세하게 구분을 해놨고, 또 한쪽은 다양한 라인 컬러들을 글리터 제형과 함께 배치를 해놔서 아이섀도우부터 뭐 글리터, 하이라이터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얼굴에 올리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20가지 컬러를 다 팔목에 발색을 해봤는데,
컬러인데요. 사선으로 나뉘어져서 라벤더 존 위쪽에 발색을 했고 밑에 이제 라임 존, 라임 글리터 존 발색을 해봤는데 우선 라벤더 컬러는 정말 맑고 뽀용뽀용한 컬러감이에요. 그 다음 이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라임 글리터가 정말 미쳤습니다. 눈에 올렸을 때 이 글리터가 진짜 딱 햇살을 비춘 듯한 영롱함, 코덕들 정말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런 컬러가요 머랭이들. 처음 딱 보면 예쁜데 막상 눈에 올리려니 어떻게 올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맨 처음 테스트할 때 좀 당황했거든요. 그냥 막 아무거나 눈에 바르니까 색감도 잘 안 올라오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발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가?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부터 정말 예쁘게 이 라임 컬러를 발색할 수 있는 방법, 거기다가 라벤더 컬러까지 잘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컬러, 노란기를 좀 밝혀줄 수 있는 톤 체인저 컬러거든요.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같은 브러쉬에 조금 더 차분하고 딥한 그린 컬러 묻혀서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중간까지 눈 앞머리에다가 이 컬러를 꼼꼼히 발라줄게요. 이 투명하고 맑은 라인 컬러 보이시나요? 그 다음 또 라벤더가 섞여줘야죠. 여기에는 이 라벤더 컬러. 이 컬러를 이제 눈꼬리 뒷부분과 삼각존에 섞어줄게요. 나뭇잎으로 가볍게 애교살 한번 쓸어주기. 벌써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네, 여기는 이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뒷부분과 삼각존 음영을 어두운 라벤더 컬러로 들어가 볼 건데요. 기존에 라벤더 컬러 발라놓은 것보다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은은하게 저체도 라벤더 음영을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 이 그린빛 하이라이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찍 그어서 살살살 펴발라줄게요. 이거는 굉장히 쉬머쉬머한 입자여가지고 넓게 발라줘도 어색함이 없거든요. 이 컬러 총알 브러쉬에도 묻혀서 이 눈 앞머리 여신존 부분에다가 그린빔을 한번 싹. 이번에는 약간 눈화장이랑 이어서 살짝 길게. 이게 좀 길어지면 더 우아해지거든요. 아주 영롱한 라임 글리터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발색이 너무 잘 돼갖고 소량만 묻혀서 톡톡해줄게요. 애교살에 라벤더 색감을 조금 더 넣어볼 건데 여기 있는 이 컬러. 굉장히 뽀용한 라벤더거든요. 컬러 묻혀서 한번 쓱쓱 쓸어주고 하이라이터 한번 묻혀서 애교살에 쓱 쓸어서 이쪽에 볼륨감을 좀 넣어줄게요. 라임 존에 이 하이라이터 한 번 더 발라줄 건데요. 이게 진짜 정말 영롱하고 이건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 발색이거든요. 핑크빔을 써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위아래 뷰러 꼼꼼하게 해주고 브라운 컬러의 젤 라이너 사용해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눈꼬리는 살짝 너무 길지 않게 빼서 올려줄게요. 다음 여기 음영 컬러 묻혀서 방금 그려놓은 아이라인 자연스럽게 딥한 라벤더 빛으로 덮어주고 눈꼬리가 길어진 만큼 삼각존 음영 잡아주고 언더 음영도 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이제 상큼한 느낌의 가닥 속눈썹 붙여줄게요. 이렇게 쫑쫑쫑 예쁘게 붙여줬고요. 언더에는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애교살에 음영 작업 한번 해줄 건데요. 이 컬러랑 이 라벤더 컬러 살짝 묻혀서 애교살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슬슬슬 자연스럽게 음영 한번 넣어줄게요. 그 다음 기획 세트 안에 들어있는 글리터 잼. 이거를 작은 브러쉬에 콕콕 묻혀서 언더 속눈썹 뒤로 들어가서 콕콕콕콕 찍어줄게요. 글리터 잼인 만큼 진짜 발색이 영롱하고 선명하게 잘 돼가지고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살짝만 찍어서 콕콕콕 해줘도 아주 빔이 뿜뿜합니다. 글리터 잼을 올린 쪽과 안 올린 쪽 애교살의 영롱함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아주 영롱하고 맑은 라인코어 아이메이커 완성! 머랭이들 부끄럽고 자랑스럽지만 제가 이번 신상 17호 라인크러쉬 블러링의 모델이 돼서 이번에 웨이크메이크랑 화보 촬영도 하고 왔어요.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화보 촬영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컬러를 연출해주셨는데 한번 스포해드릴게요. 자라락! 이런 화보처럼 좀 과감하게 연출을 한다면 뭔가 페스티벌이나 특별한 룩에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 데일리로 좀 유니크하게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연출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임과 라벤더의 조화
너무 예쁘다. 라임 컬러가 굉장히 맑은 옐로우와 그린의 그런 중간 컬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올렸을 때 너무 진한 발색이나 어색한 느낌 없이 피부톤이랑 이렇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랭이들도 이 영상 보고 이렇게 메이크업 따라하시면 진짜 쉽고 예쁘게 청량하고 상큼한 라임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 라벤더 포인트까지 들어간 이런 메이크업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컬러들은 이제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팔레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이 웨이크메이크 라임 크러쉬 블러링은 데일리를 넘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좀 자유로운 추구미를 선도하는 느낌이라 저 같은 코덕들의 심장을 정말 뛰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저는 올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이렇게 상큼하게 메이크업 너무 잘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 다음 색조도 사사삭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립이랑 치크는 요즘 올영에서 정말 핫한 소프트 컬러링 립 팔레트로 사용해 줄 건데요. 이 제품은 내 맘대로 컬러를 섞어서 발색하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코덕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하죠. 제 SNS에서도 이 제품이 진짜 많이 떴었는데, 기존에 이 제품이 1호랑 2호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새롭게 출시된 3호! 3호 라임 트로피컬 글로잉 12가지 컬러 발색해봤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3호는 맑고 투명한 스파클링 글리터 위주의 립 팔레트로 이번 라임 코어 룩의 찰떡이에요. 특히나 이 글리터들이요, 머랭이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하이라이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핑크 글리터, 그린 글리터, 코랄, 블루 글리터, 오묘한 이런 라벤더 컬러까지 구성이 진짜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컬러도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또 명도랑 채도도 엄청 다양해서 내 맘대로, 내가 섞는 대로 컬러가 나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립 팔레트인데요. 라임 컬러가 입술에 올리면 밀키한 핑크빛으로 변해서 내가 핑크를 좀 부드럽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섞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 입술에 뭘 올리지? 저는 우선 이 애프터피치 컬러에다가 이 라임 리프 컬러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우선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 쾌락. 너무 좋아. 골고루 잘 섞어서 좀 더 여릿한 빛을 만들어준 다음 또 내장되어 있는 립 브러쉬 사용해서 입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 립 브러쉬가 진짜 요물인 것 같아요.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발려서 따로 팔아주시면 제가 잔뜩 쟁이겠습니다. 우선 밀키한 이런 코랄 립을 베이스로 깔아줬는데요. 제가 아까 섞었던 라임 리프 컬러가 은은한 플럼핑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답답함 없이, 무거움 없이 이렇게 글로시하게 연출하면서 입술까지 같이 케어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입술 안쪽에다가는 조금 더 채도 높은 코랄 컬러인 이 블레이징 코랄 살짝 긁어서 입술 안쪽으로만 살살살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여리여리 아주 글로우한 피치 코랄립 완성해봤는데요. 이 팔레트는 당연히 립 팔레트로 나왔기 때문에 입술에 올리면 당연히 이렇게 이쁘지만 이 팔레트의 진가는 진짜 치크랑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아까 입술에 올렸던 이 애프터피치 컬러 이거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볼에다가 쫑쫑쫑 발라주면은 속광이 제대로 나거든요. 제가 이런 글로우한 치크 되게 좋아하잖아요.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약간 반투명하게 이렇게 맑게 발색되는 컬러라서 양 조절을 잘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저는 진짜 이 팔레트 치크랑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얘는 진짜 대박난다. 1호, 2호가 있었다면 3호는 진짜 초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촬영용 제품으로 새 제품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기존에 이제 테스트 제품 받아서 쓰고 있었던 게 특히나 이 애프터피치 컬러를 좋아해서 이렇게 힙펜이 보이도록 썼어요. 보이시나요? 이 속광? 어떡해. 코랑 턱 끝에도 살짝 쿵 발라줄게요. 머랭이들, 하이라이터도 이 립 팔레트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리퀴드 하이라이터가 엄청 핫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한 2-3만 원대에 파는데 또 없어서 못 사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요, 머랭이들, 하이라이터 컬러가 5가지나 있어요. 제가 다 비교해봤는데 진짜 시중에서 파는 리퀴드 하이라이터 못지않게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심지어 5가지 컬러가 있다? 근데 이걸로 립도 되고 치크도 된다? 안 살 이유가 없죠. 오늘 또 라임 컬러 메이크업 했으니까 여기는 요 컬러 라임 스프링클 사용해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우선 제가 항상 살리는 C존에다가 한번 발라줄 거고요. 진짜 시중에서 판매하는 리퀴드 타입 글리터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올렸을 때 이런 제형감이나 발색감이 다 비슷해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좋다. 이 립 팔레트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코덕분들 무조건 사줘야 돼요. 립 팔레트 하나로 세 가지 기능을 낼 수 있다니. 보세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들어가니까 광이 뿜뿜하면서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코끝.
그리고 콧대 중간에도 아, 눈썹 밑에도 발라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머리카락 때문에 끈적끈적거릴 것 같아서 아까 썼던 팔레트 다시 여기에는 이 컬러 눈썹 밑에 가볍게 한번 쓱쓱 이거는 지금 좀 핑크빔이에요 전부 다 라임으로 가버리면은 라인 컬러가 좀 묻힐 수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핑크 섞어주고 끝!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쓰는 스킬 아이라인 밑에 하이라이터 발라서 눈꼬리 더 트여 보이게 하기 이 라인 크러쉬 블러링 안에 있는 요 하이라이터 컬러 아이라인 밑부분 싹싹 얇게 한번 따줄게요 반대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원하게 눈꼬리가 트여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라임 컬러 200% 활용해서 청순하고 상큼한 라임 코어룩 완성! 오늘 제가 사용한 이 팔레트가 이렇게 기획 세트로 출시를 하면서 또 할인가에 판매가 된대요. 거기다가 또 증정품까지 다양하게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이 파우치를 하나 받아봤거든요. 근데 컬러도 진짜 너무 예쁘고 증정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한 퀄리티와 색감 이 파우치 외에도 다양한 증정품들이 증정되는 프로모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신상 제품들 사용해서 라인 코어룩 제대로 연출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머랭이들? 제가 진짜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하면은 똥손분들도 이렇게 쉽게 오묘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라인 코어룩 연출하실 수 있고 데일리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한 자연스러운 색감이라서 너무 흔하디흔한 데일리한 그런 메이크업이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꼭 이렇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확실히 평소랑 다른 느낌으로 음영감을 주고 포인트 컬러를 잡으니까 눈이 오묘하게 커 보이면서 인형처럼 또렷해진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촬영을 끝내고 화장 아까우니까 열심히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임 코어룩 많이 사랑해주세요, 머랭이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Never met someone like you, felt something like you touch.